2021년 5월 21일 11시 49분입니다. 증시 오늘 좀 밀렸는데 또 뭐 여기저기 뭐 핑계 대면 또 이것저것 때문에 빠졌다고 하니까 뭐 하는데 사실 뭐 큰 의미는 없고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많이 내려간 건 아니지만 또 오른 것도 아닌 뭐 그냥 애매한 위치에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한미 정상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한 몇 시간 후에 발표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대북주들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나 뭐 SK나 LG 뭐 이런 배터리 관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그런 거에 따라서 월화 요 정도의 영향 많이 받지 않을까 싶어요. 에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에스틱스 뭐 크게 밀리진 않았고요. 점점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좀 있는데 이게 보면 에스틱스랑 에스틱스 중공업이랑 좀 뭐 악재라고 봐야죠. 네, 여기 저자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떴습니다. 유상증자인데 일반 공모, 그러니까 주식 가지고 있는 뭐 저희들 개미나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주식이라고 보면 되겠고 주주 배정 후 그다음에 일반 공모,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다 채우면 일반 공모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반 주주들도 보통 지금 가지고 계시는 주주들은 이제 배당이 아니라 유종을 받을 수 있는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다음 달 10일, 6월 10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세 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정도 유상증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청약은 7월 14일부터 그러니까 좀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는데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납입은 22일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돈을 딱 넣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8월 3일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예정 발행가가 7,230원인데 9일까지 그 에스틱스의 가격 있죠. 그거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리픽싱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싸게 사고 싶으면 가격이 더 많이 빠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6,000원대나 뭐 7,000 초반 정도, 6,000 후반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증하실 분들한테는 뭐 많이 빠져도 돼요. 어차피 유증해서 팔면 되니까. 그래서 유증 8월 초 정도 요 정도 여기에서 요 정도 사이에 한번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그다음에 신주 들어오면 살짝 올랐다가 매도 엄청 쭉 하면서 내려올 확률 높고요. 그다음에 유증 나온 다음에 보통 그 이후에 호재 보통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빠졌다가 또 급등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뭐 대충 아실 거예요. 그래서 7,000원대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요 정도 보이시죠? 7,400 뭐 한 7,300 6,000 후반 어디쯤 되려나요? 한 요 정도 되려나요? 6,900 한 요 정도까지 빼겠다는 거죠. 그 뺀다기보다도 요까지는 안 빼요. 왜냐면 요 정도 가격 밑으로 내려오면 안 살 거기 때문에 어쨌든 빼긴 뺄 건데 빼면 뺄수록 유증 참여할 때 가격 싸게 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 있죠. 요 사람들은 사실은 유증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은데 아마 돈이 없으시겠죠. 왜냐면 단타로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요런 분들은 이제 힘드실 수 있다. 그래도 뭐 나중에 길게 보면 네, 괜찮으니까 요 정도까지 힘들어도 3만 원까지는 뭐 갈 확률은 있으니까 뭐 좀 오랫동안 존버하시면 될 것 같고. 저같이 이렇게 평단 좋은 사람들은 뭐 조금 사면 평단이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더 이제 저 일단 유증해서 받고 팔 거예요. 네, 신주 다로 나오자마자 아니면은 봐서 그 호재 뉴스 이런 거 PK웨브 상장 IPO 준비 중이기도 하니까 그런 걸 보고 그때 앞뒤로 해서 사고 팔고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단은 안 건들려고 그랬는데 유증한다니까 좀 올라갈 것 같네요. 7,000원대까지 6등은 안 올라가겠지만 아무튼 한 6,000원대까지는 평단이 올라갈 것 같고 보면은 이쪽에 보시면 요게 채무상환에 쓰일 예정이거든요. 채무상환에 쓴다는 게 이게 지금 채무를 계속 빚을 있죠. 요거
요 9월 29일 요거 있죠? 여기에도 돈을 지금 몇번 댔죠? 최근 요거 보시면 요렇게 100억 채무 보증, 마린 서비스 100억. 이게 지금 마린 서비스는 몇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마련하려고. 채무 상환 400억, 500억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돈을 빌려준 거를 이자까지 해서 아마 유증 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거 성공하면 그래도 뭐, 재무제표 자체는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주주들 피를 빨아서 이쪽으로 쭉 넣는다. 그래서 잘 돼서 올라가면 이제 좋은 거고, 이게 이제 마감이 되니까, 이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2분기는 좀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잘 살펴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그 올해까지는 흑자 전환하고 수익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뭐 손해는 안 보겠지만, 어쨌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정도 평단이라 거의 뭐 저는 손해는 안볼 거예요. 근데 유증에서 이 정도 와도 손해 보진 않을 텐데 올해 정말 말까지 4분기 12월 정도 그러니까 3분기에는 좀잘 나와야죠. 그러니까 2분기는 좀 그렇다 쳐도 3분기 정도에 좀 많이 좀 좋아지는 게 느껴지면 좀 존버해서 좀더 올라가는 것까지 좀 보고 아니면 한요 정도나 네, 정도. 쯤 되면 아마 매도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는데 웬만하면 이중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 받은 거 신주 나올 때 터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단기로 이렇게 해서 평단 관리하시거나 아니면 뭐 아예 그냥 탈출하시거나 그렇게 짧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처럼 뭐 길게 보시는 분들이야 뭐 일단 하반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틱스 중공업 여기가 완전히 네 사실 그 요때 뭔가 했는데 대주주가 300만 주인가요? 그걸 털어가지고 요날 그냥 장 종료될 때 했죠. 그래서 요때 아침에 이렇게 빠지길래 아좀 많이 빠지겠다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더 밀렸고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보시면 감자하기 전에 요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요때랑 쭉 이제 요거는 이제 감자하기 전에 이렇게 된 거라서 요렇게까지는 안 흘러가겠지만 일단 오늘 느낌은 요런 느낌. 공시 나오지는 늦게 나왔죠. 공시가 늦게 나왔는데 요렇게 쭉 빠졌다가 요렇게까지는 안 흘러가겠지만 여기서 좀 멈췄다가 왔다 갔다 할수 있다. 그리고 STX 엔진 쪽 호재 뜨면 바로 상승 촥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잘 보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뺄지는 좀좀 애매한데 이게 대주주가 판 거를 외국인이 받았다가 또 금요일날 또 많이 팔았더라고요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뭐 공매도 형식으로 한거 같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럼 좀더 빠져도 됩니다 한 6천 원 정도까지 예, 빠져도 되겠죠 보통 이제 보시면 대략 요 정도에서 많이 걸렸잖아요 그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대략 요 정도 이 정도 진짜 많이 빠졌다, 이 정도까지. 4,000원까지 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한 5,000, 6,000, 요 정도까지 빠질 수는 있어요. 예, 빠질 수 있는데, 요 정도까지 오면 그래도 조금 추매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보통 요 정도에서 마이너스 한 2, 30까지는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게 보통 요 정도 되거든요, 가격이. 요 정도까지 거의 마지노선 보시면 되겠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또 요거는 좀 살짝 기분 나쁜 네 사건인데 어쩔 수가 없죠. 어쨌든 적자 지속 나왔고요. 1분기 잘 흑자 나올 줄 알았는데 네좀 적자 나왔고 그다음에 8,800원 저항 밀리면서 이렇게 쭉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이게 전날 네 아무것도 뉴스가 안 나와서 이렇게 적었고 이제 사고 팔는 게 256만이잖아요. 거의 256만인데 곱하기 사고 팔고 두 개를 하면 이렇게 아마 500 정도 되고 기관 금융 투자해서 600만에서 하루 거래 620만인데 그 전에 한 50만, 60만 정도 거래됐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마 돈돈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팔았는데 뭐 종토방 가보시면 블록딜이라고 하는데 블록딜은 보통 시간 외에서 많이 그 파는 거를 장 끝나고 보통 주가 변동 없이 팔때 나오는 게 블록딜이고요. 이렇게 시간에 단일간 아니면 장 끝나고 공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블록딜은 아니고 그냥 대주주가
축소합니다. 대부분 지분 축소. 보통 요거는 악재에 속하고요. PTJO가 언제 산 거냐면 저랑 평단 비슷한데 여기 걔네들 평단이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니까 거의 제가 지금 250%인가 60%인가 지금 수익 정도 되는데 빠져서 그러니까 그 정도 수익 본 거예요. 한 두 배 정도 하고 한 10% 대충 10% 정도 팔았죠. 그리고 이제 50% 남은 58%인가요? 좀 남았는데 다 팔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 50% 정도까지 49% 이 정도까지는 더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올라가거나 뭐 할 때. 그리고 여기에서 판 돈이 아마 6월 1일 날 이쪽 보시면 6월 1일 날 지금 분할길 나오죠. 여기에 돈을 쓰기 위해서 판 거 아닐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뺐을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런 거는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흐름으로 보면 한 6천원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다. 밀릴 수도 있는데 또 반등 나올 거니까 어차피 그 조선 기자재랑 그다음 6월 1일 날 이제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그 물적 분할 하죠. 물적 분할 되기니까 요거에 따라서 영향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텍스 엔진은 좀 올랐죠. 요거 오늘 무슨 노드가 뭐 방문했다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에 역에서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급등 나올 수도 있고 급등 후에 윗골이 나올 확률도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의 확률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차트나 뭐 이런 걸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때그때 보고 아니다 싶으면 뭐 털고 사고 계속 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전문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저도 진짜 오래 봤지만 어려운 종목이에요. 네. 어쨌든 뭐 요 정도까지는 버텨주다가 그냥 밀어버린 거죠. 네. 8,800원에서. 근데 요쪽은 기억은 하시는 게 좋아요. 8,800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7,700원 정도 요 정도에도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하는 7,200원 정도까지 시간에 다닐까 7,200원 아마 종료됐을 거예요. 이제 그 정도까지 해서 아마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요 정도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렇게 왔다 갔다 요렇게 윗골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네, 그 종목은 단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단타 진짜 많이 해봤는데 요 종목은 어려워요.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짧게 막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할 때 박스권으로 봐야지 변동성 심할 때는 건드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네, 그냥 요런 거는 매도하고 다른 종목 가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존버를 좀 길게 하시거나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뭐 대한항공 쪽은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부채도 있고 많아서 일단 뭐 약간 수익이긴 한데 뭐 큰 의미는 없죠. 일단 한번 이렇게 빠져주는 거 기다리고 있고요. 돈이 지금 현금이 거의 없는데 일단은 뭐 그래도 필요하면 네, 또 끌어다 쓸 곳은 은행에 좀 돈이 있긴 하니까 그걸 이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기다려야죠. 요거는 뭐 특이상 나올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키스트는 뭐 괜찮은 게 뉴스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 감소 이렇게 해서 뭐 적자 전환 뭐 별로 매출이 잘 안 나오는 회사예요. 이게 안 나오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괜찮아질 겁니다. 지금 디즈니 플러스나 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다른 데는 아예 그냥 저작권까지 다 넘기는 반면에 여기는 그걸 안 넘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잘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안 되면 다시 또 적자가 나올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다 흑자가 나더라도 예,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 뭐 봐야겠죠. 제가 봤을 때 여기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하나라는 생각은 사실 좀 해봐요. 그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막 대박까지는 절대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좀 이쪽에서 일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좀 오래된 주주로서 이렇게 순익 적자 나왔고 기대치는 상회 그리고 이쪽에 하반기 두 개 작품을 하는데 이영희 씨가 나온 거 요게 6월 달부터 촬영 들어가고 10월 방영 JTBC 요게 이제 나오면 일단
2만 원까지는 간다. 10월까지. 거의 이거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하실 분들 하시면 되고, 뭐 변수는 있지만 이영희 씨 관련돼서 뭐 뉴스가 좀 안 좋은 게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설마 좀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네, 2만 원까지는 갈 확률 높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면 돼요. 일단 6월 촬영 들어가고 요감 뉴스 잠깐 나올 거고, 방영 10월이니까 그 전까지 작업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 평단이나 이런 건 전에 영상 남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네, 푸른 기술. 푸른 기술이 15,000원까지 갔죠. 예, 여기가 이제 저항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요 정도 찍었으면 단기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셔도 되니까. 예, 여기서부터는. 왠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잘 되면 아마 2만원까지 또 올라가겠죠. 요 정도 샀으면 거의 또 100% 수익 나는 겁니다. 잘 담궜던 분들은 이제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 이제 또 빚을 발할 수도 있고요. 일단 15,000원 기점이니까 좀 밀리면 그냥 팔아버려도 됩니다. 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아직 뉴스가 제가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지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한국화재협의는 이제 올랐으니까 패스 나중에 보고, 경남제약 이게 좀 밀렸죠. 이 정도면 이제 매수를 좀 해도 괜찮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거래량 좀 살짝 터지고 올라가는 거 보일 때, 이때 산 다음에 그 다음날 다다음날 이제 팔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좀 오래 가실 분들은, 오래 보실 분들은 뭐 추매해도 뭐 나쁘지는 않은 가격입니다. 여기 제모가 좋았던가요? 네, 뭐 영업익 6억, 견념비 감소. 뭐 나쁘진 않아요. 예, 나쁘진 않고. 그다음 푸른 기술은 좀 전에 약간 빼먹었는데, 이렇게 공시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정도에서 사서 7,000원대 초반, 네, 또 팔면 되니까 이렇게 짧게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또 아껴 떠서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현금 같은 거 잘 챙겨두시면 됩니다. 지루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일단은 뭐 차트가 이렇게 가면 한번 밑으로 빡 빠질 때가 많긴 합니다. 네, 그런 건 참고하시고, 아니면 윗골이 나올 때 일부 털어내시거나 그게 좋습니다. 올라갔다가 꺾이면 그냥 좀 일부 정리하시는 게 좋고, 이런 거 보면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몇 번 더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만 원까지는 가긴 갈 건데, 제가 볼 때 좀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모더나 화이자에게 들어오면 이제 콜드체인 쪽 뉴스 나오면서 찍어줄 수는 있어요. 이제 그 정도까지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뭐 3만원만 유지되면 되고요. 네, 이 정도에서 좀 빠지면 빠졌다 다시 올라갔다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가 5만원까지 한번 찍어주겠죠. 이 정도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헬릭스미스 그냥 이 정도. 네, 적자 지속 뭐 예상했죠. 이거는 뭐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IHQ가 이번에 좀 찍어주지 않았나요? 저번주였구나. 이번에는 아니고,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음봉 크게 나오면서도 은근히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좀 계속 밀리는 분위기긴 한데, 이 정도면 잘 버텨주고 있고, 뭐 TBN, 뭐 제2의 TBN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로드맵 신사업 해가지고 7월 5일 개고, 저번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냥 버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7월 한 3일 정도 이 정도에 매도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채널 개국하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TBN만큼 제2의 TBN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 써져 있나요? 이번에 그것 때문에 잠깐 올랐었는데, 이제 뭐 제2의 TBN 만든다. 근데 제가 TBN 만들 할 때 돈 들어가는 거랑 그 아는데, 그 자본 자체가 다릅니다. TBN은 엄청나게 돈 부었고요. 인력도 부었기 때문에 IHQ에서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콘텐츠만 잘 만들면 되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네. 올해 왠지 좋을 수도 있어요. 제작해서 콘텐츠 판매만 잘하면 되는데, 이게 뭐, 글쎄요. 네. 어쨌든 뭐 잘 되면 좋은 건데, 이번에 저는 매도하면 다시는 안 살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냐면 재무가 별로 안 좋아서 좀 불안해서 뭐 수익 일부 조금 남겨놓을 수 있는데 아마 팔고 아 다시 웬만하면 당분간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 흑전 보면 그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나중에 아니면 조금 남겨놨던 거를 그냥 수익 한다거나 그래서 7월까지 급등이 나오면 이제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STX 유증 할 거고요. 아니면은 GS리텔이나 또 어디였죠? 아무튼 몇 군데 있는데 한국전력 이런 데도 들어갈 것 같고 YG플러스도 이 정도 가격이면 좀 더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7월까지는 아마 정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화천기계가 팔까 말까 하다가 이때 왜냐면 저번에도 한번 밀렸기 때문에 팔까 하다가 일단 냅뒀고요. 뭐 나중에 오를 테니까 예, 뭐 기다리면 될 것 같고 3,000원까지는 예, 보시면 되는데 좀 밀리면 뭐 이 정도까지 안 내려올 것 같긴 한데 내려오면 뭐 더 조만간 뭐 윙입이나 이런 거 좀 정리해서 일부 정리해서 네,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뉴스 없었던 것 같은데 적자폭 축소 네 재무도 이게 썩 좋진 않아요. 그 화천이 그러니까 부채가 좀 적을 뿐이지 네 그래서 뭐 재무는 썩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덱스터는 뭐 호재 하나 떴는데 VFX 이렇게 하는데 영화 더문 이게 그 무슨 영화죠? 좀 뭐 좀 유명한 영화 만든 감독이 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단 계약은 체결했고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왔죠. 네. 일단 뭐 여기도 지금 비중이 제가 엄청 크진 않아서 비중을 더 늘리고 싶긴 한데 지금 윙입이나 IHQ 이렇게 정리하면 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는 조금 오버하고 한 6,000원대나 이 정도 내려오면 예, 좀 매수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단기로 지금 일단은 뭐 크게 뭐 건들 구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CU 메디칼 이렇게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잘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CU 메디칼이 생각보다 잘 나와가지고 다시 빛을 발하기 좋은 올라가기 좋은 네, 위치입니다. 약간이라도 수익 보기 좋은 저는 구간이라고 봐요. 지금 뭐 CB 발행을 하든 말든 하면 좀 떨어지더라도 요 정도면 단타 한번 노려보기 좋은. 근데 제가 지금 현금이 사실 윙입에서 좀 빼면 되는데 일단은 가지고 있는 것만 네 해서 수익 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이 조금 애매해서 그래요. 네. 일단 윙입 다음 주 봐서 좀 정리해서 여기 매수 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1,800원에서 한 2,000원 사이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수익 꽤 괜찮으니까 이렇게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재무가 잘 나왔어요. 이번에 분기 보고서 뭐 인트로메디 이번에 싸이월드가 싸이월드가 나올 것 같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다가 7월로 재연기 도토리 환불은 예정대로 뭐 보안 문제랑 뭐 이것저것 것 때문에 그렇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지금 5월 초에 했으면 좋아요. 왜냐면 지금 가상화폐가 조금 별로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5월 초 이슈 했으면 엄청 날아갔을 텐데 이거 시간 끌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어차피 물리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7월까지니까 그때까지 쭉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때 잘 담궜다가 7월 부근에 이제 또 싸이월드 어쨌든 뭐 또 얘기 나오면 지금 바닥 보이죠? 이때 매수했다가 나중에 7월 부근에 좀 올라가면 그때 그냥 매도하셔도 됩니다.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계속 미루는 거 보면 뭐 돈이 없던지 뭐 다른 뭐 문제가 있던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미뤄지는 종목은 느낌상으로는 상패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왠지 정지 나올 것 같은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좀 여기 보면 흑전했다고 나오는데, 느낌이 왠지, 여기는 거래 정지 느낌이 좀 강하게 나오긴 합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감인데, 생각보다 좀 잘 맞아요. 정지 전에 제 느낌이.
다음에 수성 이노베이션 여기 괜찮죠? 괜찮아요. 아직까지 뭐 흐름도 괜찮고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뭐 봐야 알겠지만 일단 흐름 자체는 매우 좋아요.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해서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많이 들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10,000원까지 10,000원 정도면 8,000원 10,000원 이 정도 사 오면 빼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급락 나와 올라가다 꺾이면 팔 건데 이 정도까지는 왠지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그냥 테마로 네 좀 이상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도 입니다. 그 아이즈 비전 여기 5,000원 또 찍어줬죠. 여기 일단 5,000원까지는 일단 무난하게 좀 올라가는 것 같고 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지금 이렇게 거래량도 터져주면서 왠지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 근데 반도체 이슈 때문에 조금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팔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꺾일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5G 쪽이나 이런 데 뉴스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라면 비중 요 정도에서 한 3분의 1 정도 네,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네, 물리셨던 분들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평단이신 분들은 한 3분의 1 정도 저라면 적어도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 정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윙이푸드 이놈이 올라올 줄 알았죠. 1400 뭐 찍을 거 뻔히 알았죠. 그죠? 1380에서 1400 사이 이 정도. 아 손이 엄청 갔는데 제가 추매한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털면 되는데 또 어느 정도 좀 되거든요. 근데 금액이 되는데 왠지 이번에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그 한미 정상 만나면 그 다음에 시진핑 쪽에서 메시지를 나올 거예요. 이번에 쿼드 쪽 이슈만 크게 이상한 게 없으면 아마 조만간 6월이나 뭐 7, 8월 정도 보자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보통 이제 미국에서 먼저 이렇게 나가거나 중국에서 하면 보통 한 2주 사이 이 정도로 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 3주 내로. 그러니까 6월 한 중순이나 말까지 해서 시진핑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일단 이번에 이제 미국 방문해서 이제 쿼드 쪽 다른 거는 크게 뭐 이슈 될 건 없을 것 같고 중국이랑 쿼드 문제만 잘 해결되면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그리고 잘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운 좋으면 위로 한 4,5천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는데 왜냐면 여기 좀 많이 지금 축적을 해놨거든요. 완전히 그냥 스프링 누르듯이 쫙쫙 눌렀습니다. 매출 계속 잘 나오고 있고 물론 뭐 영업이 줄고 한다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뭐 왜냐면 공장 증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스프링으로 그냥 쭉쭉 위에서 이제 해머로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는 거라서 이제 터져주면 시원하게 올라갈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수익 100%까지는 여기서 사신 분들은 네, 노려볼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적정가에도 2,000원 이상 올라가도 됐거든요. 지금 시총이 600억 정도 되던가요? 아무튼 되게 적은데 푸드나무 쪽이랑 같이 푸드나무 쪽 그 승인 나오고 시진핑 방문 뉴스 뜨면 2,000원까지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짧게 보실 분들은 1,7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초단기로는 여기니까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버티시면 되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계속 작업은 시키고 있고 저는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네, 더 올라갈 때까지 필요하면 좀 사실 예수금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서 좀 빼고 싶긴 한데 일단 네 좀 버텨보겠습니다. 왠지 이번 타이밍에 올라갈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뉴스는 별로 없었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에센코어 여기가 뭐 8,000원 부근까지 또 근처까지 금세금세 이렇게 갔다가 또 쭉 밀렸습니다. 네, 6,000, 8,000 요 정도 그냥 무난하게 박스권 크게 보면 요 정도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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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급등 전에도 이렇게 움직였던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밑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박스권 매매 지루하게 하시면 되고 매출이 일단 인도 쪽 매출이 크니까 당분간 좀 크게 뭐 이렇게 잘 나올 것 같지도 않고 2분기 3분기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SK 쪽 이번에 SKT랑 SK지주사 뭐 이것저것 좀 만지죠. 이렇게 얼음 만지지 않습니까? 그때 좀 여기도 SK 자회사니까 같이 좀 엮어주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다날. 다날이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이 정도 빠졌으면 이 정도면 그래도 이제 좀 매수 천천히 해도 되겠다 싶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금만 더 유지되면 윙입이나 IHQ 팔아가지고 춤에 들어갈 거예요. 아직도 이 정도 빠졌지만 그래도 수익이 한 50% 정도 됩니다. 저는 50% 되기 때문에 전혀 쫄릴 것도 없고 매출 잘 나왔고 앞으로도 잘 나올 거고 그래서 큰 걱정은 없는데 지금 코인 쪽이 조금 많이 내려왔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게 조금 악재일 수는 있다. 대충 이 정도까지 네 밀리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저점 요까지는 안 내려올 거예요. 거의 확률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고 증시 미친 듯 밀리는 거 아닌 이상 네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박스권 일단 제 예상인데 이 정도 보시다가 나중에 때 되면 한 2-3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K뱅크까지만 버티시면 돼요. 상장 K뱅크 지금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으로 K뱅크 흑전할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몇 년 있어야 흑전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가상화폐 쪽으로 해가지고 제 예상으로는 올해 흑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많이 올라갈 거고요. 뭐 KT도 KT가 제일 많이 들고 있으니까 거기도 많이 올라갈 거고 KT가 그 큰 종목이고 무거운데 거기도 아마 제가 봤을 땐 거의 15-20% 아니면 상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뱅크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네. 존버 잘 하시면 되고 장투 하실 분들은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계속 사시면 됩니다. K뱅크 IPO 될 때까지 버티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요거 할리스 그 다음에 다나리 요거 지금 보시면 순이익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 됐죠. 이거 계속 흑자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 모바일 팝인데 여기가 GS 쪽 계열사랑 연결이 또 돼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지금 사용하기 편한 이제 커피숍이나 아니면 패스트푸드 편의점 요쪽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모바일 팝 요쪽이 뭐 GS 쪽인데 포인트 사용해서 쓰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궁금하시면 어차피 뭐 좀 길게 볼 거라 그냥 요 정도만 대충 저는 알고 있는데 더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뉴스 많이 나와요 정말. 네. 어쨌든 좀 지루하더라도 버티면 됩니다. 넥슨 GT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한 요 정도 내려오면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빗썸 인수 때 이제 급등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빗썸도 지금 뭐 두나무 쪽만 이슈가 되는데 빗썸도 매출 잘 나왔을 거거든요. 지금 가상화폐가 떨어지면서 그 거래량 보시면 거의 한 코인당 몇십조 막 이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보통 한 개, 두 개가 한 10조 돌파했는데 지금 거의 한 5개에서 7개 정도가 그 정도 나와서 물론 업비트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빗썸 임수 얘기가 나오면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건 테마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주식입니다. 넥슨 관련해서만 올라가기 때문에 요때 그냥 매수만 하시면 되고 가끔 미친 듯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그냥 사셔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테마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매출이랑 차트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초보 분들은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EID 여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 팔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까도 생각 중인데, 왜냐면 제가 요때도 안 팔았고 요때도 안 팔았고 뭐 아직도 뭐 이렇게 뭐 남들은 물린 사람도 많겠지만 아직도 뭐 수익 100%가 넘기 때문에, 아 이걸 그래도 한 천원 찍는 것까지 봐야 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 팔고 싶은 마음도 지금 큽니다. 지금 다른 종목 살 게 좀 많아져가지고 고민 중에 있고요. 뭐 정리하면 이 종목 잘 안 볼 것 같긴 한데, 근데 왠지 제 느낌은 1000원 한번 찍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600, 800 이 정도에서 이제 정리하셔도 되고, 요즘 뉴스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스푸트니크 WHO에서 조만간 승인 나오면, 그러니까 나오면 이제 급등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1000원 이상 뚫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노려보셔도 되고요. 막 승인 안 나면 이제 완전 쭉 빠지겠죠. 이제 이런 거는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EID가 전환사채 완료했네요. 네. 그리고 이화전기라고 같이 엮여있는 곳 있죠. 거기 이제 90대 1로 감자 90% 해가지고 다음 주 이제 다시 거래체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거의 망한 거죠. 그러니까 100만원 샀으면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EID랑 상관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패키지 살짝 올라갈 듯 보이다가 일단 조용한데, 왠지 이 정도면 또 한 6천원까지 또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장전에 6천원 상한가 잠깐 나오긴 했어요. 장난으로 왠지 좀 상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나쁘다고 볼 순 없지만 뭐 좋다고도 볼 수 없는, 안 좋, 그냥 애매한 실적 나왔네요. 일단 국일제지 생각보다 안 빠져요. 여기 왜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네, 저라면 절반 혹은 거의 한 80-90%는 매도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유머의 유니어머트리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잘 안 빠지고 있어요. 이쪽은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고, 제이스티나가 지금 대북주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좀 살짝 올랐는데 오늘 좀 이렇게 나와서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말에 이제 대북주 뉴스에 따라서 급등 나올 수도 있고, 운전만 이 정도까지 또 올라가겠죠.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네,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신고가, 52주 신고가 나왔고요. 여긴 잘 안 봐가지고 뉴스를. 네, 이렇게 뭐 흑전 나쁘진 않은데 별로죠. 네. 그다음에 대한전선 이제 호방 그룹으로 들어왔죠. 이제 완전히 호방 그룹 들어왔는데 영업이익 이렇게 전년비보단 떨어졌지만 뭐 플러스가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호반 산업 쪽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40% 경영권 확보 넘어갔고. 호방건설 호재 나오면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전선 쪽은 이제 신재생부터 해서 많이 쓸 거니까 저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도 한 때 되면 2,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까지는 네,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때 뭐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좀 빠지면, 다시 1,000원 밑으로 빠지면 저도 매수 들어갈 겁니다. 안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거의 확률은 뭐 1,000원까지 올 일도 없는데 내려오면 네, 매수할 거고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MSCI에서 좀 편출 아웃됐죠.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여기서 좀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요 구간은 어느 정도 버텨준다고 보면 되겠고요. LNG 쪽 이슈 받으면 같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큰 기대는 걱정은 안 하는데, 단기로는 좀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 운 나쁘면. 근데 뭐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 좀 길게 보면 좋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뭐 네, 일단 원자재 가격 지금 중국 쪽이나 뭐 이런 데서 이슈로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사실 빠져도 이상하진 않고요. 요즘도 조정 줄 때 좀 생각보다 크게 줘요. 이렇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정말. 네, 그 다음에 이런 게 뉴스가 있었고요. 네. 한국전력도 뭐 이 정도면 매수 계속 저는 해도 된다고 보니까 이렇게 여유 되신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요정도 요정도 박스권으로 단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 카본 조금 밀리고 있는데 6월 아마 초반이나 중순 정도부터 카타르 쪽 뉴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다시 재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 1,000원 이하, 10,000원 요정도까지 혹시 밀리면 전 매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정도까지 빠지면. 네. 그 다음에 대한제보는 좀 빠졌죠. 여기 곰표 맥주가 계속 흥행이 돼야 올라갈 텐데 제가 봤을 땐 대용량으로 이제 풀었으면 예전에 그 혜택 그 뭐죠? 그 퍼니버터칩 요것도 대량으로 풀면서 좀 인기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인 건 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단 어느 정도 꽤 올랐기 때문에 이제 파셔도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저 정도 왔다가 이 정도에서 이제 상황 보고. 근데 밀 가격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밀가루 쪽으로도 좀 탄력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여름 이후에나 아니면 가을 정도. 길게 보면 올해 말까지 보면 한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곰팽 맥주 장기 흥행이 되느냐 요거는 이제 주위 분들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위 남자애들은 생각보다는 그냥 별로라고만 하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네.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저번주에 SK랑 빼먹었는데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제가 SK도 좀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스포했고요. 다음 세아제강 지주 여기도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늘었다. 유니슨도 이렇게 증가. 적자 전환은 이렇게 돼 있다. 윈팩 적자 전환. 오성첨단 소재 좀 줄었고 FN 가이드 이렇게. FN 가이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나중에 더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만 원 기준 잡으면 되고요. CJ10분 1분기 나름 잘 나왔고요. 뭐 잘 나온 건 아닌데 뭐 그냥 괜찮다 정도. 그 다음에 GS25가 몽골 쪽에 진출을 했는데 좀 더 늘릴 거라고 해요. IG비전, 흑전, 대한지분 이렇게 전년비보다 좀 적다. STX 엔진도 적자. 고성첨단도 이렇게 떨어졌고 순익은 전년비보다 좋아졌고 러셀이 지금 STX 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 이쪽 100% 이렇게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잠깐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LG화학이 이렇게 테슬라 공급한다. 그 다음에 오늘 아마 멜론 쪽에서 스테이지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방탄 애들 친구 이제 버터인가요? 그거 앨범 소개하고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분들은 이미 다 사셨겠죠. 한진중공업 수주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보시면 한진중공업이 수주가 좀 나와서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차트 좀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좀 네 이게 또 박스권으로 일단 작업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휠라홀딩스가 좀 오르다가 오늘 좀 많이 좀 빠졌고요. 그래도 이미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빠진 건 아니죠. 네. 흥아이온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좀 애매한데 적자가 계속 나왔어요. 여기도. 근데 유증해서 뭐 감자하고 하면 뭐 살아나갈 것 같기도 해요. 네. 기존 주주들은 이제 죽어나겠죠. 홍카제우 여기는 좀 여기도 좀 조금 올랐으니까 나중에 보고 CJ시푸드가 아하 여기가 네. 일단은 좀 빠졌습니다. 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빠졌고 일단 가을이나 네 정도까지 보면 식품 관련주들도 이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올린다고 하면 통조림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뭐 또 무슨 뭐 만두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하면 올라갈 확률 높아요. 아마 가을 이후 정도면 그 식품 쪽 있죠. 뭐 롯데부터 해서 그쪽 다 상승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매도할 예정입니다. 클로린 특별히 뉴스 안 보고 있고 은픽도 아까 뭐 나온 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틱스엔진은 생각보다 차트 여기만 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6월달에 이제 그 스틱 조선해양 인수하니까요. 그때 같이 움직이긴 할 거예요. 스틱스는 윗골이 거의 확실하고 STX중공업도 윗골이 위주로 갈 확률 높은데 여기는 이제 물적 분할이 있어서
여기가 두 쪽이 주축이 될 것 같고 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 STX가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이글은 뭐 생각보다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12 발행 이렇게 돼 있고 KPM 테크가 여기가 생각보다 차트가 괜찮아요. 생각보다 차트 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뭔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 근데 코로나 쪽이기 때문에 테마 한번 끊기면 쫙 빠질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 태형건설도 좀 올랐다가 좀 빠졌고 여기 이제 조만간 여기 저한테 문자 왔던데 반대매매 할 건지 네, 반대매매 하면 34,000원에 사가기 때문에 그냥 지금 반대매매 할 거면 지금 파는 게 맞죠. 저는 뭐 좋다고 보기 때문에 빠지면 저는 살 거예요. 네, 다른데 수익 난 거 뺏어라도 네, 살 거고 여기는 좀 올랐다 빠졌고 여기도 좀 빠졌고 여기도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고 여기가 탄력이 나올 때가 예, 거의 됐습니다. 여기 이 정도 빠졌으면 여기 좀 빠졌으면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올 확률 높아졌어요. 그죠? 딱 지점 딱 여기 보이시죠? 쫙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여기 분기 보고서를 안 봤는데 여기 이제 반등 나오기는 딱 좋은 딱 저항 지점 딱 일단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서 잡아서 수익 보기 괜찮은 구간에 도달은 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쪽 매수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자주 보긴 하니까 네. YG 플러스 좀 밀리는데 굿즈가 이번까지는 안 팔리겠지만 아마 이제 올 연말부터 해서 여기 수익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콘서트 하고 그러면 방탄부터 해서 굿즈 엄청 팔릴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만원 뚫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만원 뚫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여기 잘 몇 주 없긴 한데 빠지면 사고요. 빠지면 여기까지 빠지면 이것도 다른 수익 난 종목에서 털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다음에 HMM은 그래도 좀 빠지다가 좀 다시 올라왔고 여기는 뭐 계속 갈 것 같긴 한데 또 5만원 정도면 많이 가서 네, 좀 조정 좀 지루하게 가다가 다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많이 크게 이렇게 잘 안 보고 있고요. 미코가 좀 올라가다 빠졌는데 여기도 조만간 또 한번 2차 상승 크게 한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뭐 한 조만간이라고 해도 1년 정도 살짝 중장기 가까운 네, 시점으로 보면 그렇고요. 한국 컴퓨터가 오늘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여기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단타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하이브 25만원일 때 수익 나면 딱 되는 구간이죠. 이때 사면 그냥 주워먹는 구간 또 이제 매수했으면 이제 기다리시면 되고 앨범이 이제 나와요. 조만간 빌보드 1위 거의 확실하게 하겠죠. 그죠? 나오면 요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엄청 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스틴 비버죠. 콘서트가 내년으로 좀 미뤄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내년 매출. 방탄 군대 가기 전이니까 내년 매출 좋아지면 이제 25만원 지금 바닥인데 그 상향 될 확률도 꽤 있어요. 예. 방탄 군대 문제가 가장 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스틴 비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고요. SK텔레콤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지금 SK텔레콤이랑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런 거 별거 없고요.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도 네, 뭐 별거 없습니다. 저번 주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렸는데 별거 없고 여기도 그냥 11,000원에 일단 뭐 매도하실 분들 하면 되고 여기도 30만 초반에서 이제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만원 됐을 때 수익 나는 구간 여기는 이제 10만원 될 때 수익 나는 구간이면 이제 사도 저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화전자는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한 7만 4천원까지 밀렸다가 한 이 정도까지는 네, 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 반등 나면 8만원 초반 82,000원 여기까지 박스권은 한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많이 밀리면 여기까지 좀 탄력 받으면 9만원까지 그 레포트 보면 92,000원으로 지금 축소했더라고요. 원래 10만원에서 근데
탄력 받으면 10만원까지도 가겠죠. 가겠지만 일단 9만원 정도 가면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단계로 보시는 분들은 9만원 정도 오면 배당 받거나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장투 하실 분들이냐 뭐 상관없겠지만 SK부 지금 계속 모니터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가상화폐 쭉 빠지면서 중국에서 지금 가상화폐 채굴까지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빠질 것 같고 여기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제 나중에 달마다 배당받는 주식으로 이제 옮길 거라서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